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저의 10관 물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차일필 미루다 오늘부터 제가 10회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간을 굉장히 일간은 중요하다. 일간이 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주 전체 흐름, 태어난 달, 태어난 시를 잘 조정해서 보면 사주는 보인다, 좀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물상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이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 자, 간목인데 다시 한번 원을 그리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일간이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은 먼저 뭘로 볼 거냐 이를 저는 나무로 봅니다. 나무. 간목은 나무로 본다. 두 번째. 나무로도 보고 얘를 다시 통나무로도 봅니다. 통나무. 이게 통나무로도 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원래 을목이 생목인데 그래도 저는 나무를 그냥 살아있는 생목으로도 보고 두 번째 통나무로도 봅니다. 얘는 이제 쪼개서 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볼 때 일간이 간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먼저 사주를 탁 글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간목은 뭘 가장 좋아하느냐. 나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수를 좋아합니다. 수. 수. 임과 개수를 좋아하게 돼 있다. 왜?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햇빛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화기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나무가 물을 공급받고 태양빛이 있으면 얘는 충분히 열매를 맺겠죠. 금을 맺을 수 있습니다. 금 자체. 자, 그러면 간목에게 있어서 임과 개는 뭐냐? 얘는 편인이고 얘는 정인입니다. 얘는 뭐냐면 하급을 이야기해요. 육친으로서는 뭐냐? 모친을 이야기한다. 모친, 어머니. 그 다음에 하급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것 정도는 알아. 그 다음에 문서를 이야기해준다. 문서니까 승진이 여기에 되겠죠. 그 다음에 귀인. 이 정도는 저는 좀 이 정도는 파악해줘야 한다. 이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나에게 학업운이 어떠냐, 문서운이 어떠냐, 어머니가 어떠냐, 귀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문서에선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창업. 자, 이것 정도는 알자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너무 많다. 임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은 물에 잠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간목은 뭐냐. 음지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주 풀 때 얘가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기운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고 학업과 문서, 기운에 대한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잠기기 때문에. 과한 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임과 개에 필요한데 그것이 맞냐 작냐를 사주에서 빨리 파악해줘라. 많으면 뭐냐? 오히려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통나무가 비를 많이 맞으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뗄감도 못 쓰고 결국 뭐냐? 효용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얘는 바닷물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비입니다. 비. 그러니까 이 간목이 얘들을 필요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넘칠 때, 과할 때는 뭐냐? 오히려 역효과다. 무슨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갑목은 나무를 만난다. 갑을 만났다. 갑목 자체에서 갑은 이것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니까 이건 육친으로서는 뭐냐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친구를 이야기하겠죠. 형제 친구 갑갑 갑갑하다 그랬으면 제가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갑갑하다 그러니까 뭐냐 신약할 때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만 신강사주일 때 갑과 을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뭐냐 갑목에게는 괴로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들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갑갑한 점이 많이 있겠죠. 자, 얘가 갑목 형제 친구를 이야기해 주는데 갑목이 갑목이 있을 때는 신강사주는 물을 뺏어가는 세력이다는 거죠. 뭘 쪼개고 나누고 모든 걸 분산시키는 세력이다.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목은 을목을 봤을 때 갑목은 나무로 본다면 을목은 여기를 타고 넝쿨로 보기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넝쿨도 해당이 되지만 을목은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가지로도 봐줘야 합니다. 가지. 나무에서 자라는 이 가지는 이게 가지가 많으면 얘는 결국 뭐냐 효용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도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는 나무가 된다면 이 나무로서는 별 값어치가 없으니까 갑목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로 을목은 갑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을에게 별로 평생 큰 을목이 도움을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갑목이 있을 때 을목이 옆에 있다면은 이 갑목에게는 을목은 괴로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사주에서도 당연히 신약사주에서도 을목이 들어야겠죠. 그런데 신약사주에서도 이 을목 자체가 갑목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결정적일 때는 배신을 하고 괴로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쓸모 없느냐? 아니다. 그래도 쓸모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병과 정.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갑목이 병정을 만나서 갑목은 당연히 태양빛이죠. 얘는 태양의 빛이에요. 얘는 정화는 뭐냐? 인공의 불입니다. 인공의 불이라면 어떻게 보면 보일러라 해당이 되고 전기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수구가 들어가고 수구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비용. 근데 얘는 저절로 공짜예요. 공짜. 태양빛이니까. 그래서 병화가 잘 들을 때 뭐냐? 노력과 수구에 상관없이 저절로 풀린다. 얘는 늘 수구와 노력을 하면서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목이 무조건 얘네들을 좋아하느냐? 아니다. 얘들은 언제 좋아하냐? 1월에서 음력 1월에서 6월, 7월, 6월 말까지 이때까지는 봄과 여름에는 갑목은 평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왜? 병화는 갑목이 1월에서 6월달까지 나무들은 쑥쑥 자라는 건 태양빛을 줘야 태양빛을 줘야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뭐냐? 7월에서 12월은 정화가 필요해요. 왜? 이때는 얘 뗄감으로 써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성목이 됐기 때문에 쪼개서 써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을과 겨울에는 정화를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화기라도 갑목이 어느 때 줬느냐 어느 시기에 줬느냐 잘 참고해 보시라. 만약에 갑목인데 예를 들면 2월달, 1월, 2월, 3월달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있다면 정화는 갑목에게 크게 해당상이 없다. 있지만은 그 역할이 엉뚱하다. 크게 미미하다. 역할 자체가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얘가 있을 때 어느 달 어느 시기에 있느냐 이걸 잘 참고해야 정확하게 사주를 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기토, 무토와 기토가 필요합니다. 무토, 기토. 무토는 흙이요. 얘도 흙인데 근데 얘는 무토가 가장 갑목이 무토를 참고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태어나서 화기가 많을 때 얘가 누르면 전체 얘들을 다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무기합하고 얘는 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얘는 꼭 필요할 때 어떻게 됐냐? 갑목이 수기운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화는 식상이라고 했습니다. 식신상과이라고 그랬어요. 추진력. 그 다음에 기술성, 예술성, 창의적인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의력. 그 다음에 식상 자체는 사주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식상의 유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잘 형성이 됐을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변 관계도 좋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수명도 상징을 해줍니다. 육친에서는 남자에게는 장무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는 장무, 여자에게는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 육친은 이 관계, 남자는 장모를 보고 가죠. 장모를 자기가 바라보고 가죠. 그런데 자, 남자는 어머니의 공급을 받고 어머니의 공급을 받고 남자는 누구를 쳐다보고 가냐? 장모를 쳐다보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은 키워놓으면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딸은 키워주면 누구냐? 자식 보고 가죠. 자식. 그러니까 육친 관계에서 여기 남자는 자녀를 장모를 상징이고 여자는 자녀를 바라보고 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장모의 기운을 많이 공경하고 흠모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이것이 없을 때 남자들은 헤맨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추진력, 기술, 예술성을 이야기해준다. 그러니까 식상 자체는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에서 참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유형인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얘가 없으면 사회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러므로 10번, 100번 강조해도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육친에서는 정체, 재물을 상징합니다. 육친에서는 부친을 이야기합니다. 부친. 부친,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또 부친도 해당이 되면 처에 해당이 되고 여자에는 시모, 시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좀 아셔야 한다. 그런데 이 갑목 자체는 얘 기운 자체에 어차피 뿌리를 들어야 하는데 갑목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갑, 얼마나 좋은 흙입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약간의 비만 내리면 개수만 있으면 금상첨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는 한 여름철에 사주가 굉장히 화기가 많고 토가 많을 때 얘가 들어오면 이때는 쥐약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갑목이 거의 죽어요. 그래서 급변이나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잘 참고해봐라. 얘가 무토가 갑목 자체가 화기가 많고 토가 많은 상태에서 무토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의하라. 왜? 얘는 화와 토가 많은 상태에서 얘들의 수분 공급을 원하고 물 공급을 원하는데 얘가 들어서 무게합으로 없애버리고 얘가 있는 것마저 얘를 다 제거를 시키면 갑목은 고사된다. 고사된다는 것은 말라 비틀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얘 관계를 잘 봐줘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 나무가 한겨울 추울 때 겨울 태생이거나 물이 많을 때 물이 많으니까 이 건토를 가지고 막아줘야겠죠. 제방을. 그리고 한겨울이니까 이 건토 뽀송뽀송한 흙을 갖고 나무에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작용 외에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뭐냐? 육친에서는 배우자 남자는 자식을 상징을 해주고 여자는 남편을 상징해준다. 그리고 직업을 이야기해준다. 직업. 자,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 직업이 많다. 직업이 많은 건 뭐냐? 얘는 나무가 금은 나무를 극하려고 합니다. 금, 극, 목이에요. 무조건 쇠는 나무를 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많다. 이게 얘가 많으면 직업이 많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일 자체가 파김치처럼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얘는 결국 뭐냐? 이 일에 의해서 무너진다. 마치 이 금이 바위가 많은 것을 가지고 바위가 많은 상태의 나무를 눌러놓으면 얘는 자랄 수가 없다. 휘어서 간다. 또 얘가 많으면 금이 많으면 이런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경금과 신금이 많이 있느냐 이걸 반드시 봐줘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금은 갑목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끼로 나무를 쪼개서 결국 나무는 활활 타오르게 해주고 그 용도로 끝나줘야 최고의 자기 역할을 끝내는 건데 얘가 너무 많으면 얘는 결국 뭐냐 이 나무가 뗄감이 못 되고 조그만 장작개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조그만 나무밖에 잔솔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잔솔가지 같은 가느다란 나무를 가지고 이 금 토끼를 갖고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사주 풀 때는 잘 봐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한번 다 봤습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화의 기운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매를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네들이 사주에서는 넘쳐도 문제요. 부족하도 문제다. 없으면 없기 때문에 문제고 너무 많으면 다른 쪽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골고루 있어줘야 좋다. 근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반대 것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풀 때 잘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신이다. 갑신. 일간의 갑신이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태어난 일이 유달이다. 을유달이다. 을유달. 그 다음에 술. 만약에 되면 술이다. 술이면 갑술에 해당이 됩니다. 갑술. 자, 이렇게 이 사, 그 한번 보고, 한, 태어난 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을유면은, 여기는 을과 을에 해당이 돼, 을과 경에 해당이 되네요. 을면. 그러면 자, 을미로 이렇게 한번 제가 참 그냥 무작정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 근데 갑, 을, 을, 이 천간에 이렇게 지금 같은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자, 근데 얘네들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돼요. 밑에를 보니까 금이 있고, 술, 신, 유술 또 다시 공역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 가을철 금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을미 을유 갑신 갑술 그럼 얘네들이 얘들에게 신약 사주인데 힘을 주고 있느냐 힘을 역할을 주고 있느냐 얘네들은 거의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전혀. 을면은 여기에 힘을 역량 자체가 없고 형제 얘도 이 속에 을류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이 갑술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형제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각자 자기 삶 삶이라고 고생이 많다. 너를 돌봐줄 수가 없다. 나도 없어. 코가 석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을목 자체와 갑목이 있어도 일간 갑목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제가 많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사주에서 금이. 금이 많으면 뭐냐 이게 나무가 금이
무겁다는 거죠. 침이 무겁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남자가 그러면 남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아니면 자녀가 없어서 아니면 고통이 있든지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직업, 직장이 너무나 파금팍 김치되게 일을 한다. 그래놓고 월급은 쥐꼬리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여자라면 남편 문제로 굉장히 힘들다. 힘들지만 형제들 누구에게 마음을 도움을 줄 수 없고 하소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직업 자체 여성도 뭐냐 10가지 알바 3가지 투잡 3잡을 하고 있는데도 월급은 별로 되지 않는다 모아나왔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여기서 대운을 보자 그러면 을 만약에 이게 지금 여자다 그러면 갑을 병술 정해 무자 지추 경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신묘 술해 자축 인묘 그 다음에 남자다 그러면 갑, 신, 개미, 이모, 신사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볼 때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사오미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사오미가 들어가면 그래도 이 운의 기운에서 약간 운의 흐름에 화기가 들어오니까 조후 균형을 이루는데 얘는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이 사주가 가을과 겨울로 가기 때문에 얘는 삶 자체가 굉장히 참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산다 이걸 보여주고 얼굴에서 늘 찡그리고 웃음꽃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힘들어도 웃고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풀 때 여기에서 일간이 뭘 갖고 태어났냐를 보고 이 사주의 흐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얘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 관계를 봐주시라. 넘치는 것도 문제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육친관계 따보고 그다음에 공망도 따져보면서 하는데 일단은 뭐냐 사주를 볼 때 간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넘치고 부족한 것이 있냐 이렇게 넘칠 때 이렇게 또 그런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힘이 없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쓴모가 없다 이런 걸 잘 찾고 대운에서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걸 잘 유추해서 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갑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